신발은 어떻게? 신발은 제가 몰라서 완전히 플랫한 슈즈 하나 갖고 왔고요. 그리고 탈색 그 힐 하나랑 푹 빠지실 거예요. 푹 빠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플랫 슈즈 아니면 발 그냥 맨발로 물이 엄청 빠르게 들어오거든요. 이제 어느 정도 더 차일 거 예상하고 가고 있는데 이게 바닷바람 아시죠? 이게 네. 막 이렇게 돼서 네. 계속 조금씩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네.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스프레이 좀 해주시는 게 아마 처음부터 해주신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스프레이하면 더 오히려 막 더 딱 붙여서 더 안 날려서 더 이상하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그거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하시고 선배님도 뭐 부르시면서 살짝 이렇게 네. 하시면서 부르시는 걸로 가고 저희가 그 지금 연주자님 먼저 인서트 이렇게 뭐 손 인서트 같은 거 지금 아직 저희 골든타임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니, 앞으로 물이 더 들어와요? 더 계속 들어올 거 한번 보실래요? 안녕하세요. 성향이 내려오면은 확실히 이제 저쪽으로 예상되거든요. 저쪽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. 근데 옮기는 거는 뭐 한 15분 정도면은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어서. 갈매기 안녕. 일단은 이걸로 네. 한번 갈매기 저요 엄청 쪘어요. 저 지금 엄청 쪘어요. 안녕하세요. 영상으로 일단은 가시죠. 일단은 사람 통제하면서 갈 겁니다. 의상 갈아 한복하시고 뭐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태양이 안 나왔을 때 이거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태양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얘가 싹 날르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얘도 날르면서 사실은 뭐 다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해서 보이나 어떤 게 더 있어? 흰색이나 그쪽이나 조금 여기 서 보실래요? 네. 바다랑 같이 봤을 때 바로 이거지? 네. 그냥 수영하시는 거지? 네. 우리 스텝 아니지? 네네 네. 물에 쑥쑥 빠져서 짤퉁해 보이면 어떡하지? 발을 이렇게 들어야 되네. 카메라가 보여? 알아서 살짝 들어줄 거예요. 발 탄 거 보여? 발이 새카매졌어. 그죠? 이 올여름에 네. 이제 언제 가야 되나? 얼굴도 까매졌네. 연주가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연주신이 의외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예 그냥 신발 벗으라고 그랬어요. 아 그게 저는 예 아까 이 슈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.